안녕하세요, 엘리엇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켈러코트 요거 이렇게 지금 한글어가 적혀 있는 거 요거를 7월 달에 샀었을 때 35,000원 정도였어요. 35,000원. 근데 뭔가 너무 싼 것 같아서 제가 아는 거랑 다르게 그래서 아마존 한번 뒤져봤었는데 아마존에는 이게 한 32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32달러 정도 해서 그때 그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착하는 날짜가 거의 예상 일자가 8월을 넘어가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9월이지만 뭐 이제 와서 리뷰하는 건데 왜냐면 이게 영국에서 날아온 한 달 걸려서 날아온 켈러코트 네 상처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7월 달에 자 한국 대행사에서 켈러코트를 수입해 온 회사로부터 제가 급히 빨리 쓰고 싶어서 산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게 한 35,000원 정도였는데 이거를 왜 이게 이번 주 네 목요일인가 8월 말이죠. 한 달 걸려 넘게 온 영국에서 날아온 켈러코트입니다. 아마 저도 아마 이것도 그 영국 회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그 수입한 제품이 다시 한국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구입했을 때 그 달러로는 32달러였어요. 네. 뭐 특이하게도 뭐 영국이었지만 유로로 책정되지 않고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배송으로 결제한 걸 보니 최대로 늦게 오는 시간이 8월 네. 22일 그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한국 여기 와서 뭐 통관 세관 거치고 그러다 보니 8월 말 뭐 그 일주일 뒤 8월 29일 정도 그렇게 해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영국에서 날아온 뭐 한국에서 제가 산 켈러코트랑 얼마나 다른지 한국에서 온 켈러코트랑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네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한번 다 봤어요. 뭐가 다른지 뭐 깍부터 뭐 안쪽 내용물부터 뭐가 다른지 뭐 체크해 봤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뭐 한 두세 네 가지는 다른데 그냥 하지만 제품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기 깍의 다른 점이 그냥 뭐 여기 이 한국에서 수입한 곳은 이 한국 그 설명서 포함돼 있었고 그리고 여기 뒤에 스티커 보이죠? 이 한국 말로 네 설명이 된 스티커만 더 추가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Made in US라고 여기 Made in US라고 적혀 있는데. 이 영국에서 온 이 켈러코트는 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뭐 다만 여기 똑같이 보면 네 미국에서 플로리다 주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네 확인되고요.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게 확인되고요. 그리고 뭐가 또 하나 다르냐면 뭐 여기에는 영국에서 날아온 건 뭐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뭐 바코드 스티커. 추가적인 바코드 스티커예요. 여기도 바코드 스티커 바코드가 있지만 여기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네. 여기 뭔가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제품 코드 여기에. 근데 여기 한국 수입품은 제품 코드는 적혀져 있지 않고요. 네. 그 가게에서 보이는 차이는 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유통기한 정도 차이가 뭐 있습니다. 네. 이 한국에서 산이 캘러코트는 유통기한이 2021년 8월까지입니다. 2021년 8월까지. 그리고 이 영국에서 날아온 이 캘러코트는 2021년 11월입니다. 네. 이게 유통기한이 더 기네요. 그래서 영국에서 날아온 이 친구는 2021년 11월. 뭐 한국 그 업체에서 수입해 졌던 이 캘러코트는 2021년 8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지더 최근이라는 거죠. 이 제품상에서 이두 제품의 어떤 뭐 문구나 뭐 그런 거 차이는 딱히 없습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이게 영국 거고 이게 한국 건데, 네, 차이가 없어요. 다만 여기 뒤에 한국인들을 위해서 뭐 한국 설명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스티커로 붙여져 있고요. 그 외에는 네, 다 똑같습니다. 색깔, 모양, 유통기한만 다르고 모델명 다르고. 네. 그래서 사실 두 제품의 차이는 유통기한 차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만 아마존에서 시킨 이 친구는 거의 한달 넘게 걸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약품이어서 네. FTA 약정서와 관세를 또 추가적으로 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 4만 아니 한 5만 원 정도에 제가 샀다고 생각합니다. 한달 걸려서.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도착할 거라는 그 예상 때문에 한국 그 업체에서 조금 찜찜했지만, 뭔가 가격이 좀 낮아서 좀 찜찜했지만, 빨리 써보고 싶은 마음에 이거를 35,000원 주고 산 거고요. 이거는 뭐 관세, 그리고 미국 배대지를 이용해서 또 미국 배대지에서 여기까지 보내는 배송비까지 합쳐서 거의 5만 원 수준으로 이 아마존에서 구입한 이것도 그렇게 좀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팁을 주고 싶은 건 의약품은 웬만하면 네, 외국 사이트에서 네, 뭐 돈이 많으시다면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해도 더쌀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한 네, 관세, 부가세 이것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물건이 싸게 팔고 있더라도 그것이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캘러코트를 구입하고 비교해 보면서 알게 됐네요. 네. 자, 여기까지 엘리였습니다.